드래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넬라에게 연락이 오는데요. 넬라가 에바니 심부름 셔틀을 잘한다고 소문을 냈더니 의뢰가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의뢰자는 헤네시스의 장로 스탄. 넬라의 소개장을 가지고 스탄을 찾아가자 강한 무언가를 추천해달랬는데 에반을 추천해줬다고 못마땅해 합니다. 에반은 자신이 강해졌으니 믿어보라고 하지만 꼰대 장로 스탄은 그를 믿지 못하고 시험으로 페어리를 잡고 페어리의 더듬이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에반은 페어리를 잡고 더듬이를 뜯어옵니다. 스탄은 에반을 믿기로 하지만 이번에 의뢰할 일은 페어리를 잡는 것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하다 싶으면 반드시 도망치라고 합니다. 의뢰의 내용은 골렘의 사원에 있는 골렘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골렘들은 느리고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사원 부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 소리의 원인을 조사해달라고 하네요. 골렘의 사원으로 조사를 간 에반은 뭔가 수상한 구조물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브라이 굴에서 본 것과 비슷하게 생겼네요. 하지만 문이 잠겨서 안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었고 에반은 헤네시스로 돌아가 스탄에게 보고합니다. 스탄은 최근 몬스터들이 이상하게 변하는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렘이 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골렘이 변하면 빡셀 테니까요. 그때 딸기를 따러 나갔던 카밀라가 골렘에게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에반은 카밀라를 구하러 골렘의 사원으로 가게 됩니다. 흉폭해진 골렘이 카밀라를 데려가고 있었는데 에반은 골렘을 쓰러뜨리고 카밀라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스탄은 정말 다행이라고 하며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합니다. 먼저 골렘들이 흉폭해진 이유를 조사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형과 관련된 것 같지만 일단 사건의 당사자였던 카밀라에게 물어보기로 합니다. 카밀라는 사원에서 이상한 인형이 얹혀진 문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붉은 골렘들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역시 인형이 얹혀진 곳이 문제였습니다. 스탄은 문 안쪽을 조사해달라고 하며 폭주한 골렘을 퇴치하고 인형이 나오면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문 안쪽에는 폭주한 골렘들이 있었고 인형 역시 발견되었습니다. 스탄은 마을을 위해 일해주고 있는 에반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하며 자쿰, 폰테이를 잡아주는 거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며칠 후 과거 에반이 물약을 나눠줬던 못생긴 인형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물약만으론 주인을 치료하는 게 힘들었다고 하며 주니어 레이스의 식탁보를 구해달라고 하는데요. 에반이 인형을 도와주자 인형은 이런 친절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인이 속한 비밀단체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단체의 이름은 모르지만 메이플월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단체라고 하네요. 에반은 좋은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믿고 단체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얼마 후 다시 인형에게 연락이 오는데 단체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새로운 곳에 아지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곳에 커즈아이가 너무 많다고 하며 커즈아이의 숫자를 좀 줄여달라고 합니다. 사실 최근 어떤 사원에 아지트를 만들려고 했지만 몬스터들이 너무 강해서 폭주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커즈아이를 잡고 왔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하며 좀비 루팡에 저주받은 인형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두 가지 부탁을 들어주고 나서야 에반은 단체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비밀단체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으면 오르비스탑 16층에 있는 은밀한 방으로 가 은밀한 벽돌을 확인해보라고 하니 오르비스탑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오르비스탑에는 날개 문양의 표식이 있는 무너진 입구가 보였고 그곳에서 에반은 은밀한 벽돌을 뽑아 훈장과 임무가 적힌 쪽지를 발견합니다. 쪽지의 내용은 허클로부터 성장 촉진제를 제조한 뒤 다시 벽돌 안쪽에 넣어두라는 것. 성장 촉진제의 재료까지 쓰여있네요. 허클에게 찾아가 성장 촉진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게 되고 재료만 구해오면 금방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허클은 촉진제를 넘겨주며 동물에게 먹이면 부작용이 엄청나다고 하며 절대로 먹이지 말라고 합니다. 에바는 비밀단체 같은 느낌이라 재밌다고 하며 미르는 촉진제가 어디에 쓰일지 궁금해합니다. 농사 지을 때 밭에 비료를 주는 것처럼 작물들을 잘 자라게 해 식량을 많이 만들어 굶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목표인 것 같다고 하며 이번에 좋은 일을 한 것 같다고 좋아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스노우볼을 굴릴지 모른 채 말이죠. 하인즈에게 연락이 오는데요. 리플의 타타모가 오닉스 드래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어떤 용인지 비늘만 봐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에바는 오닉스 드래곤이 왜 멸종했는지 알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집니다. 하지만 타타모는 오랜 친구인 하인즈에게조차 마치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오닉스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에반이 어떻게든 이야기를 알고 싶어하자
오닉스 드래곤의 비늘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해서라도 자신이 아는 것을 얘기해 줄 거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훌륭한 표본이 있기에 에반은 미르의 비늘을 한 장 뽑으려고 합니다. 미르가 비늘을 안 주려고 하자 에반이 그렇다고 뿔을 뽑을 순 없으니 비늘을 뽑는 대가로 방어력 보충을 위해 스켈덕의 뼈를 구해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닉스 드래곤의 비늘을 뜯어 하인즈에게 전해주게 되고 하인즈는 이것을 타타모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얼마 후 타타모에게 오닉스 드래곤의 비늘이 맞다는 연락이 오게 되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며 리프레로 와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에반과 미르는 용들의 고향 리프레로 향하게 됩니다. 타타모는 에반 옆에 있는 미르를 보자마자 단숨에 오닉스 드래곤임을 알아봅니다. 심지어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닌 깨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린 개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에반은 자신이 오닉스 드래곤의 계약자라고 말하며 어쩌다가 오닉스 드래곤이 멸종했는지 물어봅니다. 수백 년 전 과거 메이플홀드를 멸망시키려던 자가 있었는데 그가 오닉스 드래곤을 멸종시켰다고 합니다. 오닉스 드래곤들은 힘을 합쳐 그에게 대항했고 그 결과 멸종당했다고 하네요. 타타모도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들은 것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타타모는 리프레에는 용을 기를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으니 리프레에 사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지만 미르는 이를 거절합니다. 오닉스 드래곤은 계약자와 영혼으로 연결되고 드래곤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계약자가 될 수 없으며 강한 영혼을 가진 자만이 오닉스 드래곤과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타모는 오닉스 드래곤을 봐서 정말 기뻤다고 하며 하인즈와 함께 또 다른 오닉스 드래곤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미르는 동족이 멸종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았을지 모르는 동족들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얼마 후 하인즈가 흥미로운 책을 발견했다고 하며 에반을 도서관으로 부릅니다. 책에 마치 오닉스 드래곤을 암시하는 듯한 구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인즈가 건네준 것은 어떤 선원의 항의일지. 작성자는 리스 항구에 있는 은퇴한 뱃사람 존이며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을 일기처럼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썬더볼트 후의 주인 캡틴 알파를 따라 항해를 가게 되었고 무난한 항해를 하던 중 폭풍을 만나 배는 박살나고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 무인도는 눈으로 덮여 있었으며 비를 피해 동굴로 들어갔더니 검은 비늘과 네 개의 금색 뿔을 가진 드래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존은 동굴 입구에서 최대한 몸을 사렸고 운 좋게도 자신이 항해할 때 먹이를 주던 갈매기들을 만나 옷자락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구조 신호를 받은 구출선이 존을 구하게 되고 일진은 끝이 납니다. 검은 비늘과 네 개의 금색 뿔, 이는 오닉스 드래곤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에반은 존을 찾아가 일지에 대해 물어보게 되고 그는 자신이 실제로 봤다고 하며 자신이 구조됐을 때 작성한 지도를 넘겨줍니다. 에반은 테오에게 가 지도까지 표시된 섬까지 가달라고 하는데 이곳은 파도가 세고 암초도 많아 자신이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최고의 뱃사람이었던 쿤을 찾아가 보라고 하는데요. 쿤은 이미 은퇴해서 설득하기 쉽지 않을 테니 플로리나 비치에서 야자수 과일 음료라도 가져가 보라고 조언해줍니다. 야자수 과일 음료는 플로리나 비치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 음료였기에 각종 재료를 모아 음료를 만들고 쿤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쿤은 야자수 과일 음료를 받고 호탕하게 웃으며 에반을 섬으로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지도를 다시 살펴보는 쿤. 이곳은 가기 엄청 어려운 해역으로 암초도 문제지만 돛을 찢을 정도로 강하게 부는 바람이 문제라고 합니다. 보통 돛이 아닌 강하고 질긴 돛이 필요하다고 하며 용의 가죽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에반이 구해온 용의 가죽으로 돛을 만들게 되고 쿤의 항해로 에반은 용이 잠든 섬으로 가게 됩니다. 미르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아주아주 평온한 느낌이 든다고 하며 섬 중앙에서 친숙한 동족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섬 중앙의 동굴로 들어가지만 그곳엔 거대한 얼음 벽이 있었기에 벽 너머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미르는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더 강해진 뒤 다시 섬으로 돌아와 보기로 하며 리스 항구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나 에반이 가입한 단체의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는데요. 인형의 주인은 아니고 자신은 인형의 주인보다 상급자이며 오르비스에서 촉진제 임무를 준 것이 자신이라고 합니다. 촉진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네요. 에반의 위상이 조직에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임무를 맡기기로 하는데요. 이번 일은 죽은 자들의 숲에서 쿨리 좀비를 잡고 어금니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장로의 관저 제일 아래 오른쪽 문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빨을 모두 모으면 지하에 있는 샤모스에게 가져다 주면 된다고 하니 에바는 좀비들을 잡고 이빨을 모아 샤모스에게 가져다 줍니다. 샤모스는 이빨을 받고 음흉하게 웃으며 검은 열쇠를 에반에게 넘겨줍니다. 다시 조직의 사람에게 연락이 오는데요. 이제 열쇠를 엘나스 얼음골짜기에 있는 은밀한 그루터기에 넣어두면 된다고 합니다. 에반은 조직원의 말대로 임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미르는 이번에도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하며 기뻐하는데 열쇠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며 왜 좋은 일을 비밀스럽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에바는 자랑하기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일부러 몰래 하는 것 같다고 대답하네요. 다음 임무를 받게 되면 정확히 어떤 단체인지 물어보기로 합니다. 조직으로부터 세 번째 임무가 왔을 때 에바는 조직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그는 자세히 알려줄 때가 됐으니 루디브리엄에 있는 개구리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연락을 하던 조직원의 정체는 블랙윙의 간부 이베흐. 비밀스러운 조직이기에 블랙이란 이름이 들어갔으며 이들은 메이플홀드를 살기 좋게 만드는 노력을 하지만 가장 큰 목표는 메이플홀드를 위해 검은 마법사를 부활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에바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기에 그러려니 하며 넘어갑니다. 세 번째 임무는 마스터 소울테니를 잡고 비밀의 소울테니 영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에바는 영혼들의 놀이터에서 마스터 소울테니를 잡아 영혼을 모아옵니다. 에바는 이런 유령들의 영혼을 모으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베흐는 바쁘다고 하며 나중에 얘기하자고 합니다. 다음 임무는 아까 모아온 영혼들을 풀어놓는 것. 루디브리엄의 하늘 발코니에 사다리가 있을 테니 타고 올라간 뒤 영혼을 그곳에 풀어 그곳에 있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하늘 발코니를 가보면 처음 보는 사다리가 놓여있고 올라가면 보관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관고를 지키는 경비병 앞에 영혼을 풀어두자 경비병은 유령을 보고 놀라 도망칩니다. 이베흐에게 돌아가 보고하자 이베흐는 나지막히 이제 도어락만 처치하면 봉인석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비병이 화를 내며 도망치던 게 마음에 걸렸던 에바는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이베흐는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며 다음 임무를 줍니다. 에반 덕분에 보관고의 문을 열게 되었으니 안에 있는 도어락이라는 무시무시한 몬스터를 퇴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재촉하며 에반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보관고로 이동합니다. 블록골렘의 강화형으로 보이는 도어락. 그는 문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지만 미르에게 쓰러지게 되고 쓰러지며 에반과 미르를 향해 도둑들이라고 말합니다. 신경 쓰이는 말을 들은 에바는 이베흐에게 물어보지만 도어락은 멍청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헛소리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머리인 미르도 이젠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영혼들을 자유롭게 할 거면 굳이 하늘 발코니에서만 풀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 경비병들이 화를 낸 것과 도어락이 쓰러지면 내뱉은 의미심장한 말까지. 미르는 블랙윙이란 단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다음 임무는 어떤 섬의 지도를 구해오는 것입니다. 백초마을의 황선장이 가지고 있을 테니 그냥 얻어오면 되는 간단한 임무라고 하네요. 황선장에게 설기도의 지도라고 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합니다. 이베흐가 오닉스 드래곤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에바는 또 못 들었습니다. 백초마을의 황선장은 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곳은 암초가 많고 파도와 바람이 거친 곳이며 섬의 생김새가 눈으로 덮인 거북이와 비슷하다고 해서 설기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황선장은 지도를 주는 대가로 마을을 위협하는 캡틴과 크루를 처치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에바는 황선장의 부탁을 처리하고 설기도 지도를 받아 이베흐에게 돌아갑니다. 원하던 지도를 얻은 이베흐는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었으니 포탈을 열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음 임무는 이베흐의 포탈을 타고 설기도로 이동해 제단에 어떤 물건을 바치는 것입니다. 물건을 바쳤으면 바로 동굴을 빠져나가라고 합니다. 원래는 간부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어떤 사악한 자가 마법을 걸어 이베흐를 포함한 다른 멤버들이 입장할 수 없게 해놨다고 합니다. 이베흐가 준 물건은 불길한 뼈. 에바는 설기도 동굴 안에서 본 제단 앞에 불길한 뼈를 떨어뜨리는데요. 잠시 후 얼음벽이 사라지고 거대한 드래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베흐는 수고했다고 하며 드래곤은 건드리지 말고 이제 섬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동굴 밖으로 나온 미르는 참을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애초에 왜 오닉스 드래곤이 잠들었다던 섬으로 왔는지 얼음벽을 왜 부쉈는지 이게 메이플월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따집니다. 미르는 이대로 나갈 수 없다며 다시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엔 이베흐와 블랙윙의 잔당들이 드래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베흐는 에반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미르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이베흐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미르는 지금까지의 상황에 혼란스러워하는데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들은 잠들어 있던 거대한 드래곤에게 가보는데요. 거대한 드래곤의 이름은 아프리엔. 이미 멸종되었다던,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던 오닉스 드래곤들의 왕이었습니다. 아프리엔은 오닉스 드래곤의 멸망에 대한 수백 년 전의 비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백 년 전 메이플월드엔 오닉스 드래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과 오닉스 드래곤들은 함께 살아가길 바랬고, 이 종족의 관계를 위해 노력한 것이 오닉스 드래곤의 왕 아프리엔과 그의 친구 프리드였습니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미완성된 영혼의 소유자인 오닉스 드래곤. 힘은 약하지만 강한 의지를 지닌 인간. 두 종족이 함께 뜻을 모아 드래곤 마스터를 탄생시켰습니다. 드래곤 마스터의 힘으로 두 종족이 공생하길 바랬지만 검은 마법사에 의해 그 꿈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프리엔은 자신의 힘으로 에반에게 과거의 기억 파편을 보여줍니다. 검은 마법사와 싸우기 직전 프리드와 아프리엔의 대화를 보게 되는데요. 최전방에서 싸우던 아람만 조금 다치고 나머지는 무사하다고 합니다. 프리드는 아프리엔을 걱정하는데요. 이미 검은 마법사에 의해 아프리엔을 제외한 오닉스 드래곤은 모두 멸종됐습니다. 프리드는 오닉스 드래곤이 검은 마법사에게 갔다면 종족을 보존할 수 있었을 거라며 아프리엔을 전쟁에 끌어들인 것을 후회합니다. 아프리엔은 오닉스 드래곤은 강한 영혼을 가진 자에게 끌리기 때문에 검은 마법사 같은 사악한 자와는 어차피 함께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닉스 드래곤의 선택이니 존중해달라고 하며 프리드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엔은 프리드에게 마지막 전투에서 자신이 죽는다면 자신의 아이를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아프리엔의 기억은 여기까지. 미르는 아프리엔의 후손이었습니다. 아프리엔이 이렇게 동굴에 갇혀있는 이유는 검은 마법사의 저주 때문입니다. 프리드를 살리기 위해 아프리엔이 저주를 대신 받았으며 그 대가로 얼음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음은 녹았지만 아프리엔은 섬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게 되면 섬의 생물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하네요. 프리드는 섬에 마법을 걸어 검은 마법사와 관계된 자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아프리엔을 깨우는 것도 드래곤 마스터만이 가능한 일이었죠. 에바는 이베흐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엔은 검은 마법사의 부활을 막는 것이 자신의 바램이라고 하며 그들의 야망을 막아달라고 합니다. 미르는 이 모든 상황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프리엔의 과거를 본 것도 에반뿐이었기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에반은 자신이 본 것을 미르에게 말해주게 되고, 진실을 들은 미르는 자신들이 트롤 짓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에 그 결과를 확인해보기로 합니다. 오르비스에서는 최근 네펜데스가 급성장해 마을에 큰 혼란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모험가가 이 사건을 해결해줬다고 하는데 이 모험가는 바로 아란이었습니다. 엘나스에서는 로베이라를 찾아가 좀비를 퇴치하는 건 좋은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좀비 퇴치는 좋지만 이빨에 대한 처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빨엔 검은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샤모스처럼 악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샤모스가 얼마 전 장로의 관저 지하실 열쇠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로의 관저 지하실엔 엘나스의 오래된 보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에반이 샤모스에게 좀비의 이빨을 줌으로써 엘나스 지하실의 보안이 약해지긴 했다고 하네요. 루디브리엄에선 얼마 전 도어락이 습격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고 문지기가 없는 사이 도둑이 들어 루디브리엄의 보물을 훔쳐갔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한 짓이 모두 악한 행위를 돕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미르와 에반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이베흐를 잡으러 갑니다. 이베흐는 개구리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은 최후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이베흐가 개털리고 도망치게 되죠. 에반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자신들이 어리석었다고 하며 블랙윙의 목적인 검은 마법사의 부활을 막기 위해 앞으로 더욱 강해지기로 약속합니다. 미르는 자신들을 속인 블랙윙에 대한 단서를 더 찾기 위해 블랙윙의 본거지인 에델슈타인으로 가보기로 하는데요. 에델슈타인에서도 이베흐를 찾기는 어려워 보였기에 블랙윙의 간부들에게 접근해보기로 합니다. 바반을 찾아가 이베흐에게 진 빛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반은 빛 때문이라면 한번 연락해보겠다고 하며 맨입으로는 안되고 광산 안에 있는 카트베어의 곰고기를 구해다주면 연락해주겠다고 합니다. 곰고기를 구해주자 바반은 생각보다 맛은 없다고 하며 이베흐는 바빠서 직접 오진 못하지만 광산으로 오면 만나주겠다고 했답니다. 광산으로 갔지만 블랙윙의 잔당들이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잔당들은 모두 물리쳤을 때 그곳에 수상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에반은 자기소개를 하고 이베흐를 보러 왔다고 말합니다. 여자는 에반이 블랙윙이 아닌 것을 확인한 뒤 그대로 사라집니다.
미르는 그녀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하는데요. 마을의사 지그문트가 확실하다고 하며 지그문트를 찾아갑니다. 미르는 지그문트를 추궁하게 되고 결국 지그문트는 에반을 마을 밖으로 불러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그문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목적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된 에반이 힘을 합치자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힘이 약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며 블랙윙 잔당을 잡고 증표를 가져와 보라고 합니다. 에반은 블랙윙으로부터 증표를 모아오고 지그문트에게 곧 열릴 대륙회의에 대해 듣게 됩니다. 미르는 블랙윙과 검은 마법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며 레지스탕스와 함께 대륙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에반이 경지에 다다르게 됐을 때 아프리엔이 말을 걸어옵니다. 지금이라면 프리드가 가지고 있던 힘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젠 잊혀진 힘의 계승자를 정할 때라고 하며 그 계승자는 에반이니 설기도로 찾아오라고 합니다. 아프리에는 인간과 오닉스 드래곤의 관계가 조화롭지 못하면 드래곤의 힘은 반밖에 안 되지만 완벽한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드래곤의 힘은 본래보다 수십 배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이미 에반과 미르는 같은 나이대에 프리드와 아프리엔을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아프리엔은 영웅의 후계자 칭호와 영웅의 메아리를 알려주며 앞으로도 메이플월드를 잘 부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반의 모든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영웅 에반의 스토리였습니다. 옛날 퀘스트랑 현재 퀘스트랑 조금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재료 같은 게 좀 다를 순 있는데 전체적인 이야기의 틀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가 드래곤 마스터가 되어 나쁜 어른들에게 이용당하는 이야기로 나중엔 스스로 깨닫고 판단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정말 모험 같은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출시된 아란과의 연관점도 보였기 때문에 아란 스토리를 밀었던 사람이라면 꽤 흥미롭게 볼 수도 있었죠. 아프리엔을 처음 봤을 땐 정말 웅장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